자, 오늘은 후드티랑 스웨트셔츠를 쇼핑을 할 건데 소개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. 후두각 판별사. 후두각 판별사. 후두각이 마음에 안 들면 후두를 깐다. 요즘 테니스 브이크로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. 컬러나 뭐 이런 안에 택이나 프린팅 자체가 테니스 기반으로 해서 퀄리티 되게 좋아 보이고 이 줄이도 안에 봤을 때 밀도도 되게 좋아서 감성 있고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사이즈 엑스라지. 엑스라지 먼저 보시죠. 저만의 취향이랄까? 근데 크게 나왔네? 절림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크게 나왔고, 이것도 이제 스웨트 이렇게 있네요. 나는 근데 이 색은 좋아. 민트색. 아, 이 컬러. 본래 아저씨들은 민트색 좋아한다고요. 형의 취향을 좀 반영을 해서 스웨트까지. 일단 이렇게 킵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민트색도 테니스 브이크로 있었네요. 봤는데 이말안 왔어. 네. 너아재라고 했다. 아, 근데 색감을 잘 쓰네, 근데.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발런서도 되게 미니어틱하게 인기 많죠? 이런 거 되게 제목 짓는 거 특이하네. 어? 예쁘다. 보면은 여러분들 꼭 후디가 아니더라도 힙한 아이템들이 많네요. 양말 모양의 트레이도 있고. 근데 후디는 후디는 못 지금 못 찾았네? 찾았는데 사이다이밖에 없거든요, 지금. 근데 21만 8천 눌러나 보자. 싫어요? 아, 예. 왜? 곤니치와 일본 인사와 프랑스 안녕하세요. 인사를 섞어놨네? 색감을 좀. 잘 살리기는. 지금 다 예쁘고 귀여운데, 뭐라 그래야 될까? 대학교 관련 클럽 뭐. 스웨트셔츠를 오마주에서 디자인한 느낌이 강해서 좀더 뭔가 잘 구현하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귀엽고 예쁜데,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다뤄보는 걸로. 그래서 색감이 예쁘긴 하네. 뭐야 근데 66% 할인 뭐야? 이거 작년 거네. 아니 근데 사실 후드티가 뭐 시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? 색감이랑 이제 자기 원하는 핏이나 이런 거 그치. 있으면은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지. 그쵸.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뭐 이런 검정이나 그레이 같은 경우는 많지. 대체할 수 있으니까. 그치. 저는 고른다면 뭐 핑크, 그다음에 네이비도 이 중에 좀 선방한 거 없고, 그다음에 오렌지. 오렌지도 약간 톤이 다운돼 있어서 괜찮네. 핑크나 아까 말한 오렌지 애쉬블루 같은 경우는 코트나 잠바를 입었을 때 안에 포인트로 이제 내 이너 이런 색 입었으니까 약간 좀 돋보일 수 있게. 여긴 특이하게 우먼스 맨으로서 두 사이즈로 나왔는데 근데 굉장히 작아요. 맨도 58이면 엄청 작다는 거거든. 자주 입고 여러분 핏에 맞는 후티가 집에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재보고 기억을 해놓고 어디 적어놨다가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. 인터넷 쇼핑할 때 일단은 킵은 하겠는데 작아서 아마 살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. 이제 봄이잖아요? 너무 핑크인데. 피그먼트 느낌이 나네. 색이 좀 빠져있고. 라지에서 가슴이 69? 야, 근데 이거 너 라지도 크겠다. 굉장히 만족스러운 실측이네요. 굉장히. 당연히 라지를 봤는데? 라지가 크겠는데? 28,500원. 28,000원 뭐야? 한번 구입을 해볼까요? 킵 해볼까요? 사이즈도 괜찮고. 그러니까. 캠프 사이드 24,800원? 약간 캠핑 느낌인가? 그런 거 같아요. 이거 한번 사봅시다. 아, 이거 너무 일반적이긴 한데, 가격이 일단 메리트가 있고, 키가 엄청 크거나, 아니면 좀 이렇게 거구이신 분들이, 체격이 크신 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후드티일 수도 그치. 있으니까. 그래서 한번 요 사이즈랑 가격적인 엄청난 메리트로 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날것 같기는 한데, 코디가 너무 일반적이야.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이미지를 추구하는 룩북에 좀 하나의 작업물인 예술적인 부분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뭐 쉬운 작업은 아니니까 그치. 이것도 살짝 좀 저장해놓을게요. 피그먼트 메리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. 토마스 모도 옷잘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후드는 그두 후드만 개밖에 없네? 없네요. 딱 봐도 잘 만들었어요. 이거 기본이긴 한데 그런데 좀 신경을 쓴게 많이 보여요. 아, 여기는 근데 밑에 끈이 있는 대신에 후드에 끈이 없네. 아, 후드에 끈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맞아요. 많더라고요. 디자인이 없는 게 좋아, 그래픽이 없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할 수 있는. 제가 느끼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게 심플하면서 소소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토마스 모라고 하는. 이 실측 사이즈도 괜찮은 거 같고. 아, 컬러가 예쁘네. 나 초록색 좋아. 요즘 딱 시티보이룩에 잘 어울리고. 스페인 시골 마을 축구팀 운동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웨트셔츠. 어떻게 찾았는지. 어떻게 찾았노? 스페인 시골 마을 축구팀을 어떻게 찾았지?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. 총 길이도 68이고. 표준 취향이 보면 살짝 오버하게 입기 좋게 나온 것 아, 같아요. 맞아. 다른 뭐 네이비 컬러나 그레이 컬러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네이머 클로딩은 공식 홈페이지상이고요. 조금 입었을 때 몸에 탁 붙는 형태예요.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막 오버한 형태가 아니라 어깨 선도 레글런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트하게 입는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핏감이 아닌가.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엄청 정 사이즈의 스웨트 좋아하시는 분들의 사이즈 정도까지는 아니고, 팁을 하나 주자면 이런 거 누가 입은 걸 보고 싶잖아. 근데 모델샷이 없잖아. 이런 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제 태그돼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입는구나 또 볼 수 있거든. 어휴 괜찮은데. 아, 감성있죠. 이런 이런 앵카로 이렇게 해서 감성 있게 잘 만들었고 포켓도 이렇게 있고. 왜 여기서 멈추지? 아니 너 눈을 사로잡았나? 너무 열심히 디자인한 노력이 보이는 후드 지범이네. 이것도 일단 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리인 줄 알았는데 뽑아버렸네요. 페어스네요. 폰트 되게 예쁘다. 폰트 귀엽다. 근데 이 후드피 너무 좋아. 이렇게 말린 거. 후드피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쓰면. 근데 이분이 얼굴이 작아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. 아니 그거를 아 그거 알아요.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목 길이도 있고 얼굴 크기도 있어서 후드핏이 썼을 때 다 다르긴 합니다. 가격대는 있는데 요즘 매니아층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아, 이게 위에다 이렇게 입는 건가 봐. 이거 세트로 주는 거야. 두 개를 안에 이너처럼. 그렇죠. 난 이 안에 있는 게 더 예쁘다. 나도 이것만 단품으로 입고 다니고 싶어. 난 만약에 이거 구매한 다음에 두 개를 겹쳐서 잘 안 입을 것 같고 따로따로 입을 것 같아요. 후드 퀄리티 좋아 보인다. 이게 두께가 엄청 그러니까, 두꺼운 보이죠. 그렇네. 아우터 개념으로 만들었네. 밑에 시보리만 봐도 사실 이 컬러도 뒤에 뭐지? 심장인가? 모가인가? 모가는 또 차에 이렇게 올려놔야지. 제맛이지. 언제 좀 얘기를 모가는 그 대시보드 위에다 이렇게 두 개 올려놓고 썩을 때까지 올려놔야 되거든. 좀 기본으로 꾸려져 있는 게 맞네. 아, 이런 거는 괜찮다. 이런 색은 없으니까. 아 트윈이에요? 트윈인데 작아 보이죠? 딱 봐도? 총장 67, 가상 63. 다음 요즘 유행을 따라가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품 수가 많이 없어서. 이런 티셔츠는 예쁜데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. 그래서 여기 위에다 뭐 셔츠 하나 딱 입어주면은 저게 뭔지 모르겠고 희끗희끗 보이는 그런 예쁜 맛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후드티가 좀 가격대가 나가긴 하네. 근데 여기 앞에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이 G는 너무 예쁜데 약간 함수 표시 같은 그 X. 저는 그냥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실치기 마지막 해볼게요. 네. 이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뭐 이런 디테일이나 이렇게 링 달린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여기 시보리가 너무 툭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저게 좀 이렇게 쫀쫀하게 잡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일단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꾸려봤고 내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저 없어도 되죠? 아닌가요? 하는 거 봤어요. 알겠습니다.